네, 안녕하세요. 이대희 감독입니다. 네, 오늘은 왜 파닥파닥을 죽였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파닥파닥의 스토리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성을 했던 이 이야기는 그 아이러니라는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두 명의 주인공이 존재하는 거죠. 이 영화의 주인공 두 마리의 생선이 존재하는데 고등어로 시작을 해서 고등어의 인생으로 쭉 오다가 얘의 어떤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미쳐서 이 올드넙치랑은 이 고등어의 사상이나 이런 거에 반대편에 있었던 이 인물이 변화하게 돼서 완성해서 어떤 이 인물이 하고자 했던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스토리 구조예요. 여기 터닝포인트 부분이 이제 고등어가 죽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고등어만 주인공이 아니고 그 악역이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두 명의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던 거죠. 이 스토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한 명이 꼭 죽어야 되는 죽거나 어떤 부재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이 인물이 바뀌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런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라는 영화와 또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이런 영화들이 이런 플롯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캐릭터 라인. 그러니까 대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이제 마피아 두목이 아버지의 그 마론 브란더가 연기했던 그 인물의 인생으로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어떤 중간에 이 인물이 죽게 돼요. 이 인물의 아들이었던 가장 이제 이 마피아나 이런 거랑 관련이 없었던 대학생이었던 어떤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복수를 하면서 마피아 두목이 되는 이런 이야기죠. 그게서 처음에는 그래서 나오지도 않아. 얘가 맨 마지막 그 알파치노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되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아요, 영화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쓱 어떤 그 지점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비슷하죠. 그리고 이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것도 좀 옛날 영화인데 이 잭 니콜슨이 나온 이 영화거든요. 이 영화인데 이 영화도 거의 파닥파닥과 동일한 그 스토리텔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캐릭터 라인이 정신병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맥머피라는 이 인물이 잭 니콜슨이 연기한 이 맥머피라는 인물이 들어오면서 삐뚤어져 있는 어떤 이 간호사가 이 사람들을 꽉 죄고 정신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억압 안에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 인물이 와서 막 그 분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기 정신병동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의지를 잃고 바보같이 살았던 어떤 인디안 잡혀온 것 같은 어떤 덩치 큰 인디안이 있는데 이 인디안이 나중에 이 맥머피 얘가 했던 하려고 했던 방법으로 이 인물이 달아나는 이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 파닥파닥하고 거의 비슷한 스토리텔링 구조를 갖고 있죠. 인물 처음에는 주인공 같지 않았던 이 인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제 사실은 이런 그 스토리텔링 구조를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두 명의 주인공을 죽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가야지 라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심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주인공을 죽였죠? 라는 의문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스토리 구조가 감동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억압된 어항 속의 이야기에서 그걸 만들면 괜찮겠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의 어떤 의인화된 그런 캐릭터가 고등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고등어가 이제 탈출해서 나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니모를 찾아서나 이런 어린이 가족용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 이런 스토리텔링 구조를 차용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좀 선입관이 있어서 이 부분이 더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애니메이션인데 주인공이 죽었네 이런 식으로 바라봐진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댓글로 요청을 해주셔서 기획하게 됐는데요. 이거 말고도 파닥파닥의 영화를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나 궁금했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의 전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준비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